타운 쪽은 들어서 그래. 응? 야, 어떻게 오셨어요? 손에 상처 잠시만 한번 볼까요? 오 마이 갓. 좀 볼게요. 상처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혹시 뭐 벌써 안 좋은 일을 있으신 거예요? 주사 먼저 마취 주사 같은 거죠. 아무래도 좀 아플 수가 있으니까. 네. 이거 뼈까지 보는 상태인데 상처 좀 심한 것 같은데. 심한 상태예요. 안전이 생긴 건 아니죠. 아니요, 혹시나 해서. 왜냐면 저희 쪽에 저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거의 다, 예. 거의 이제, 뭐랄까요. 거의 대부분 다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봉합해드려야 되겠어요. 상태 너무 안 좋다.
그런 일은 아닌데. 어쨌든 저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 다뭐 힘들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거의 진짜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네. 아, 그런 일 있으신 거 아닌가요? 다행이시네요. 그럼 다치신 거예요? 어쩌다가. 아, 일하다 다치신 거구나. 저희 집에 오시는 분 대부분 다 진짜 너무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어가지고. 예. 손으로 가려니까 잘안 보여. 아니에요. 이 정도 시냐고, 무슨 저 시냐고 별로 많이 없어요. 저도 뭐 배워서 하는 입장이라, 아직까지는. 이 정도 갖고는 뭐 시냐고도 안 되고.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뭐 좋은 정도예요. 에이, 제가 아 시작도 별로 없어요. 저 그냥 배워가지고 이 정도 하는 거지. 누구나 다 배우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다. 그쵸? 진짜 저이 정도 성적 처음 봤어요. 잠이 안 잡힌다. 아니야. 아, 힘드시거나 뭐, 다른 건 없으시고. 고민 같은 거, 이런 건 없으세요? 아, 힘드시거나 고민 같은 건 없으시구나. 혹시나 있으시면은, 예, 저한테 말씀해도 되신다. 그런 얘기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그냥 좀 들어다니는 정도? 네. 딴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냥 조금이라도 위로해야 되는 그 정도죠. 에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제가.
저다 배우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에이 그분이 하면 저보다 잘하죠. 그분이 누구냐고요? 아 말해도 되나?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은 저한테는 이제 아빠 같은 존재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생각보다 조명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 아니야. 딴거 없는데. 에이, 딴거 없어요, 진짜. 겸손하긴 해. 저 원래 못하는 거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거 좀. 아이, 겸손까지 아니야, 저는. 에이, 제가 끌리는 없죠, 확실히. 잘못 찾았어요. 들어주는 게 제일 크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그 사람 위로해 주는 게 저의 이제 의미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응원해 드리고 위로하는 게 저의 그게 아닐까요? 싶기도 하고, 아니요.
표정을. 형태가 너무 안 좋아. 잠시만요, 실을 좀 갈아야 되겠어. 네, 잠시만요, 네. 잠깐만요. 귀속이 해서 죄송해요. 잠시만요. 다 했어요, 이제. 다음번에 이런 상태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프잖아요. 안 아프세요? 이런 상태로 오시면 진짜 제가 마음이 안 좋죠. 뇌상파가 다쳐도 마음이 안 좋던데. 저한테 그분이 가서 그 냄새 났다는 분이세요. 밤을 가려졌다. 네, 그분이세요. 저한테는 뇌산악과라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은인일 수도 있고 귀인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그게 저희 뇌산악과가 예. 네. 이번엔 여름에 있는데 그 촬영하러 가셨다가 네 촬영하러 가셨다가 만종하고 촬영하러 가셨다가 다음에 촬영 딱 접고 이제 오는 길에 네, 촬영 다 정리하고 오시는 길에, 네네, 그, 오시는 길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간에, 그, 네, 촬영하고 오시다가, 만두 먹어서 촬영 갔을 때 있는데, 진짜, 촬영 갔다가, 이제 촬영 이제, 정리하신다고, 촬영 장비를 정리하시다가, 무드 있는데 좀 다치셨거든요. 그 다음 응급실 갔다 와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근데 8번은 이거 게임이셨다고 하는데. 네, 엄지손가락만 하나 상처가 나셔가지고. 하여튼 저희 내사 아빠가 어떻게 보면은, 예. 네. 좀 진짜 너무 진짜 아 진짜 걱정하게 만들 정도로 제가 진짜 너무 걱정하게 만드신다고요. 사실 저는 애들 아빠 다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은데 그래, 애들 아빠가 다치고 오시면 제가 솔직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원래. 왜냐면은 이제, 비록 진짜 친아빠는 아니더라도 애들 아빠니까. 어쨌든 저한테 항상 응원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찾으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예, 그래서 항상 좀, 다치고 오시는 거좀 별로 안 좋아요. 예, 누가 다치든지 간에. 그쵸. 솔직히 다치면 솔직히 누가 다 마음 아프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전 내전 아빠의 이제 앞다리 팬중한한 명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솔직히 내사 아빠하고는 올 초에, 예, 올 초에 이제 만났지만요. 예, 한 거의 내사 아빠랑 안 지가 거의 한 10개월인가요? 10달에서 11개월 정도? 한 11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달에서 1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진짜 솔직히 오랫동안 아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1년, 2년, 3년 이상 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우, 그럼요. 다 됐어요, 이제. 네, 다 됐고요. 이제 혹시나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번에 드레싱 한번 하고 오세요. 네, 당연하죠. 해드셔야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편히 가세요. 네, 그럼 다음번에 봬요. 네, 수고하시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조심하세요. 네.